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연초부터 장바구니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더니 외식비가 덩달아 올랐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는 물가에 외식은 부담된 지 오래. 절약을 위해 실속 있는 소비에 나선 요즘 5,000원으로 세 끼를 배불리 먹을 방법이 있다는데. 빵 하나? 간식 같은 거? 5,000원 가지고 그냥 컵라면에 삼각김밥 하나면은 끝나지 않을까요? 요즘 근데 뭐 잡으면 만 원이라서 5,000원으로 뭐 못 써먹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죠. 국밥 한 그릇도 9,000원을 넘는 시대. 5,000원으로 맛볼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 지금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 찾아간 식당은 달서구에 있는 한 김밥집. 맛있게 드세요. 이른 시간부터 손님이 끊이질 않는데. 김밥 살라고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이거 맛있다 해가지고. 제가 여기 10년째 단골인데 하루에 두세 번 옵니다. 아니 그렇게 자주 오신 이유가 있어요? 싸잖아요. 저 전천지 이만 싼데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 한 개 1,500원밖에 안 하는데. 1,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맛까지 좋은 이렇게 손님들이 많은 수밖에. 아주버님들 하시는 거 보면 정성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우리 주부들이 보면 저거 하기에 다 다져갖고 하기에 저게 쉬운 게 아닌데 그에 비해서 가격이 1,500원이면 요즘 1,500원짜리가 어딨어요. 표현을 자체를 뭐하겠는데 너무 맛있어요 정말. 손님들의 사랑 듬뿍 받으며 만들어지는 맛있는 김밥. 그런데 속재료가 뭔가 달라 보이는데 그 속이 알고 싶다. 이 김밥은 저희 대표 김밥인데요. 재료를 다져가지고 볶음밥처럼 만들어서 통으로 이렇게 베어먹는 김밥입니다. 김밥과 볶음밥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니 매콤한 소스에 채소 다져놓고 김가루까지 솔솔 뿌려서 먹기 좋게 섞어주면 완성! 얼핏 봐도 재료가 꽉 찼는데 어떻게 이 가격으로 파시는지요? 제가 지금 한 13년째 하고 있는데 멀리서 오신 분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또 값싸고 맛있게 좀 드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래 팔고 있습니다. 재료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가격을 올려야 되나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또 너무 멀리 찾아오시고 해서 지금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버겁긴 해도 잊지 않고 찾아와주는 손님 덕에 오늘도 버텨낼 힘을 얻는다. 진미 두 개랑 돌돌이 두 개, 불고기 두 개 주세요. 고슬고슬 볶음밥 위로 고소한 진미채와 짭짤한 불고기까지 가득 올려 말아주면 눈도 입도 즐거운 김밥 3종 세트 탄생! 맛있다. 내용물도 풍부하고 이 처음 먹어보는데 맛이 굉장히 좋네요. 처음 왔는데 먹어보니까 식감도 좋고 매콤한 맛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 가격이면 3천 정도 해야 되지 않나요? 사실 요즘 점심 한 끼 먹으려고 하면 7,8천 원은 기본적으로 되는데 1,500원이란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서 자주 찾게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정성이 만들어낸 1,500원 김밥. 착한 맛과 가격 앞으로도 쭉 이어가실 거죠? 열심히 맛있는 김밥 싸서 오신 손님 잘 맛있게 해드려야죠. 사장님 가격 올리지 마시고 이 가격으로 쭉 가주세요. 오늘의 첫 끼 푸짐하게 성공이요. 시장을 다니다 보면 금세 출출해지기 마련. 곳곳에 보이는 간식의 유혹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김밥과 찰떡궁합. 떡볶이 등장이요. 접시 가득하게 담기는 요 떡볶이 가격은 얼마니께? 이만큼이 2,000원이에요. 두 번째 끼니 한국인의 소울푸드 떡볶이. 저희가 여기서 30년 넘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많이 팔아서 이문을 적게 남기니까 싸게 팔 수 있어요. 고소한 납작만두부터 매콤달콤한 떡볶이까지 푸짐하게 차려내는 한상. 쫄깃쫄깃한 떡과 떡볶이의 국물에 적신 튀김은 실패 없는 근본 조합.
저는 한 20년째 단골이거든요. 장봄에서 오메 가면서 한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는 들리는 것 같아요. 떡볶이랑 김밥 하면 4,000원이거든요. 그럼 5,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점심 먹고 나서 저녁 시간 전에 한 3시쯤이 제일 출출하니까 제일 맛있고 생각이 많이 나요. 대구 명물 납작만두와 떡볶이와 먹으면 더 맛있는 김밥까지. 이렇게 한상 가득 차려도 6,000원이다. 단골 손님들 대다수가 이 동네 분들이고, 물론 멀리서도 오시지만 동네 분들이 많고 해서 그냥 좋은 재료로 저렴한 가격을 뭐 고집하고 있습니다. 해군후 먹는 떡볶이로 피로를 훌훌 털어내고 알뜰한 한 끼 인증샷도 남겨주면 배도 지갑도 꽉 차는 행복함에 미소가 절로 난다. 정말 맛있어요. 아, 저는 여기 오면 튀김 1인분 떡볶이 1인분 시키는데 튀김을 이렇게 떡볶이에 적셔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정말 가격 대비해서 재료도 좀 좋은 곳에 쓰시는 것 같고 맛도 엄청 맛있고요. 최고입니다. 손님이 먹고 간 테이블 정리하랴 떡볶이 만들기. 쉴 틈 없이 바쁘지만 손님들이 비운 접시를 보면 보람을 느낀다는 주인장. 아무래도 손님들 맛있게 드시고 돌아가실 때 최고 보람을 느끼고요. 앞으로도 착한 가격, 착한 양을 위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끼니도 성공! 봄비가 추적추적 자주 내리는 요즘이면 유독 생각나는 음식. 막걸리 한 잔과 함께라면 더욱 맛있는 전. 지금 드시고 있는 전, 이거 얼마예요? 이거 배추전 한 장이 1,500원입니다. 이게 한 장이 1,500원이 많이 됩니까? 요즘 물가가 이래 비싼데. 이 집은 명절 쉬고 바로 줄 서는 집입니다. 그 정도로 맛있어요. 각양각색의 전은 물론이고 두툼한 빈대떡까지 자자자자자 모두 1,500원이면 맛볼 수 있다는데. 아니, 이 말이 진짜니까? 어이? 저희 어른들께서 20년 전에 시작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1,000원으로 장사를 시작하셨고 코로나 때 밀가루 기름값 인상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1,500원으로 인상해서 지금까지 장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장님, 요즘 물가도 오르고 있는데 이 가격 그대로? 캬, 좋은 재료와 넉넉한 양을 유지하는 비법이 뭐다유? 부모님과 제 집사람, 식구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고 식자재를 새벽에 직접 사러 가서 장을 보기 때문에 저렴하게 팔 수 있습니다. 갓 구워진 전은 바로 먹어줘야 제 맛. 인증샷 찍은 후에는 바로 입으로 직행. 너도 나도 맛있게들 먹는다. 항상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금방금방 해서 팔기 때문에 따끈따끈하고 맛이 있고. 수수전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 1,500원이라는 가격이 해먹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아주 맛있고 저렴하고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기름지지 않고 담백하고 그리고 딱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딱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심지어 싸요. 한 장에 1,500원. 말이 됩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온종일 기름 냄새 맡으며 전을 구워내는 것이 지칠 때도 있지만 함께하는 손님들이 있어서 이곳의 넉넉한 인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모양이다. 특별한 계획은 없고 부모님과 함께 좋은 재료와 싼 가격으로 손님분들께 제공하고 싶습니다. 오늘 뭐 먹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5,000원으로 배도 마음도 따뜻하게 채워주는 푸짐한 한 끼 해드릴게요. K리그여 광주를 주목하라. 2023 시즌 3위 창단 후 첫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까지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광주의 자랑 광주FC. 그 뜨겁고 짜릿한 열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우승을 향한 도전, 광주FC의 홈 개막전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풍암동에 위치한 광주 축구 전용구장. 2024 시즌 개막을 앞두고 벌써부터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성장을 했고 항상 성장을 시킨다는 생각으로 선수들을 저희가 훈련시키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계속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했기 때문에 좋아져서 성적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적 덕분에 선수단 분위기도 업! 작년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이번 시즌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1년 내내 경기를 주기화시켜가지고요. 일주일에 월, 화, 수 뭐 이런 식으로 훈련 강도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경기 시간이 2시면 2시에 훈련을 맞추고 그다음에 4시면 4시에 맞추고 이런 식으로 좀 경기에 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훈련을 합니다. 햇빛, 바람, 기온 모두 실전처럼 완벽한 모습을 위해 연습부터 경기 시간에 맞춰 체계적으로 진행되는데요. 비가 오고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오로지 연습에만 집중합니다. 훈련 전에 이번에 경기했던 비디오 미팅을 통해서 좀 보완해야 될 점도 많이 체크를 하고 나온 상태여서 그 부분들을 이번 주에는 좀 잘 보완을 하고 경기장에서 수행을 잘 하면 좋은 경기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같은 한 팀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를 나가는 선수든 안 나가는 선수든 또 경기에 엔트리에 들어가지 못한 선수들까지 모두가 같이 한 마음으로 조금 준비를 하고 또 시즌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팀의 매력이지 않을까. 네. 뛰어난 조직력과 전술, 점수를 지키기보다 득점을 더 내려는 공격적인 축구가 광주FC의 강점인데요. 선수들과 코치, 감독님 모두 한 마음으로 우승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아져서 솔직히 저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원래도 노력했지만 좀 더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저 우리 선수들을 더 잘 가꾸어서 더 저보다 더 빛이 나게끔 더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팀 선수들이 어떻게 골대를 공략하는지 어떻게 찬스를 만드는지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본다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드디어 2024 시즌 개막. 하늘도 응원하듯 맑은 날씨가 기분 좋은 시작을 알리는데요. 티켓도 2분 30초 만에 전속 매진이라고 하죠. 와! 첫 경기부터 광주 홈 경기장에서 열려 많은 축구 팬들이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이날 관객 수는 무려 7천 명. 이정호 감독님이 전술을 잘 짜시고 선수들도 열심히 뛰어줘서 진짜 너무 깜짝 놀라면 성적을 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시아 챔스를 갔으면 좋겠지만 저는 상위 스플릿만 가도 엄청 만족할 것 같아요. 축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만큼 유니폼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응원하는 선수의 등번호와 이름 마킹은 필수죠. 광주FC 같은 경우는 정말 선수들이 진짜 열정적으로 뛰고 감독님 전술 지시사항을 정말 잘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인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으려는 모습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팬들을 더 뜨겁게 만드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감독님 올 시즌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엄지성 선수 다치지 말고 화이팅! 모든 구역을 꽉 채운 관중들 시작 전부터 뜨겁게 달아오르는데요. 경기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응원의 목소리가 닿기를 바라봅니다. 첫 경기 상대는 FC 서울.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선수 입장과 함께 시작되는 경기. 광주 FC 파이팅!
경기 전까지는 개인적인 그런 컨디션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경기장에 들어가니까 팀에 도움이 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서 비록 팀은 승리할 수 있었지만 그 안에서 제가 해야 될 것들을 좀 잘 수행을 하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첫 경기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채워서 시즌을 잘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운이 좋게도 첫 경기에 저희가 좀 운이 좋아서 이긴 것 같아요. 전반전 경기력은 괜찮았는데 후반 경기력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그날도 좀 제가 화를 많이 냈는데 다시 경기를 보고 리뷰를 했었는데 아직도 좀 멀다는 생각, 계산할 부분이 좀 많다는 생각, 그래서 홈팬분들한테 좀 더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 후에.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광주 FC. 그 노력을 알기에 팬들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고 있는데요.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감독님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요? 제가 공약을 걸었습니다. 평균 관중 6천 명이 넘으면 제 사비로 팬들을 마지막 홈 경기 때 경품으로 내놓겠습니다. 저희 선수들한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경기장이 좀 많이 찾아와 주셔서 좀 좋겠습니다. 다음 경기 때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저희 선수들께 큰 힘이 될 테니까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만 잘 한다면 분명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광주FC 선수들이 됐으면 좋겠다. 2024 K리그 이제 시작입니다. 우승을 향한 광주FC의 뜨거운 도전. 다치지 말고 즐기면서 멋진 경기 기대할게요. 우리 민족 고유의 무예이자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 그 새내기들의 등용문이라 불리는 종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경상북도 상주에서 열렸습니다. 희망을 그리는 태권도 꿈나무들의 도전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경상북도 태권도인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과 화합을 나눌 수 있는 날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상주체육관에 도착해 몸을 풀고 있는 선수들. 벌써부터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태권도 대회 참여하러 왔습니다. 태권도 대회 참여하러 왔어요.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러 상주에 방문한 우리 선수들 환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주에서 대회가 열렸는데요. 경상북도 내 많은 팀이 참가한 만큼 대회 유치의 의미가 깊습니다. 신인들을 발굴해서 그 신인들이 더 큰 선수로 육성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대회입니다. 품새, 겨루기, 그리고 특별히 이번 대회부터는 실전 겨루기가 도입이 되어서 이번 시범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는 심판위원과 함께 드디어 시작된 대회. 대표 선수들의 선서로 시작합니다. 대회 규정을 준수하고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경례. 역사성이 있는 도시에서 이 태권도 대회가 개최됨으로써 대한민국 태권도가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상주가 그런 데 기여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태권도의 도약, 다시 뛰는 그 발걸음을 경북 상주에서 함께 내딛어 봅니다.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는 우리 선수들, 각오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연습해왔던 것을 토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연습한 만큼 열심히 즐기고 노력해가지고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파이팅! 파이팅! 연습한 대로만 즐기자!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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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해주는 친구들의 함성에 긴장을 풀어봅니다. 먼저 진행된 경기는 품새인데요. 품새 경기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할 기술이 있을까요? 표현력 6.0에서 만점 10점을 기준으로 놓고 정확도는 틀린 동작을 감점하고 그리고 몸을 잘 표현하고 힘을 잘 전달하는 것을 표현력에서 6.0에서 점수를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토너먼트 경기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 각각의 점수를 부여해서 잘한 친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총 10점 만점에 정확도 4점, 표현력 6점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품새 경기. 그만큼 작은 실수 없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데요. 긴장감 속 경기를 잘 마무리한 선수, 태권도의 매력은 뭘까요? 친구들이랑 같이 목표 향해서 하는 거랑 이제 하나하나씩 힘주면서 열심히 실력 올리는 거. 발차기를 하고 기르기를 하는 게 대회를 나가는 거나 친구들하고 같이 연습하고 무한 맞추는 게 재밌어요. 이번에는 품새 복식전입니다. 무엇보다 정확도가 중요한데요. 동작 간 연결 과정에서 중심 이동의 안정성, 자세의 균형 능력이 평가됩니다. 가족들의 응원을 힘입어 위험 있게 동작을 표현해보는 선수들. 경기 잘 마쳤나요? 아직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페어라는 것을 좀 시도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들었지만 관장님이랑 사범님이랑 코치님들께서 많이 잘 지도해주셔서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품새 경기를 마치고 이어서 진행된 경기는 바로 태권체조. 엄숙하고 진지한 겨루기 중심이던 태권도 수련 과정에 음악을 더해서 기술 동작을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반복할 수 있게 한 종목입니다. 떨리는데 한번 잘해볼게요. 화이팅! 일단 엄청 떨리는데요. 저희 태권도만 믿고 엄청 열심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일단 호흡과 이제 단결성에 중점을 두고 연습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하는 팀워크의 경기다 보니까 서로서로 배려하고 끌어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네. 음악에 맞춰 태권도 기술을 활용한다. 태권체조를 통해 우리 태권도는 생활체육으로서 대중성을 높일 수 있었는데요. 멋지게 호흡을 맞춰 마무리한 경기. 무사히 마친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떤가요? 저희가 연습한 만큼 다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아침마다 나와서 연습하고 저녁에도 남아서 연습했는데 잘 나와서 좋은 것 같고 사모님이랑 관장님도 3명 까지 저희 체조 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전해주고 싶어요. 대회 이튿날,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몸을 풀고 있는 선수들이 보입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연습하는 선수들, 각오가 남달라 보이는데요. 오늘 어떤 경기 하러 온 건가요? 태권도 겨루기 나오고 노력해가지고 이길 각오로 나왔어요. 저도 후회 없이 즐기겠습니다. 화이팅! 이기겠습니다. 화이팅! 배운 거 다 보여주고 온다는 생각으로 이기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태권도를 대표하는 겨루기. 앞서 경기와 다르게 점수를 평가하는 방식이 아닌 상대방과 직접 겨루어 우열을 가리는 경기입니다. 겨루기의 승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과거 우리 태권도가 가지고 있던 태동 단계에 있던 겨루기를 실전으로 이제 끌어내어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게 갈 수 있고 터치 개념의 점수를 주는 것을 타격으로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긴장감 속에서 경기 시작. 비슷한 최고의 선수와 그동안 수련한 대로 겨루어 보는 선수들. 가족들의 응원은 언제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아들, 엄마 믿는다. 너는 자신 있어. 금메달 화이팅! 오빠 금메달 따 화이팅! 태권도는 경기 중에도 상대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모든 경기에는 승패가 나뉘지만 승패보다 중요한 건 반짝반짝 빛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본 경험이겠죠. 여고부 첫 경기여서 좀 힘들었는데 즐거웠습니다. 태권도에서 경기할 때보다 잘 못 풀어서 아쉬웠던 것 같았고 다음에 좀 더 잘해보고 싶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너무 좀 떨려서 제가 배웠던 걸 못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출전한 대회에서 그 수고와 고생을 보상받은 선수들. 기념사진이 빠질 수 없습니다. 무사히 대회를 마치고 상까지 받은 소감 들어볼까요? 많이 떨렸지만 연습한 만큼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나중엔 더 열심히 해서 1등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몹시 기쁘고요. 첫 대회라 1등해서 기분 좋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기쁨과 자신만의 한계를 넘어 성장을 경험하는 즐거움을 느낀 선수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태권도인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여러분, 드디어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우리 지역에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빨리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이곳 광양을 찾아왔는데요. 저와 함께 떠나는 봄맞이 여행 기대되시죠? 바로 렛츠고! 광양은 전북 진안에서 발원해 550리를 달려온 섬진강의 물줄기와 남해가 만나는 곳이기도 한데요. 저는 지금 바다 위에 설치된 다리를 걷고 있는데요. 마치 물 위를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보이는 전경이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어? 저기 웬 외딴섬 하나가 보여요? 나무도 빽빽하고 뭐지? 섬진강의 끝자락 자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피는 꽃들과 멋진 풍경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사로잡는 곳. 광양 유일의 섬 배알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저를 이렇게 반겨주시는 혹시 선생님의 정체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장경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저 멀리 다리에서부터 여기로 건너왔거든요. 네네. 근데 웬 외딴섬이 보여서 들어왔는데 혹시 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아, 여기는 바로 망덕포구의 끝자락에 있는 배알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배알도요? 네네. 조선시대 지도에는 뱀사, 섬도, 사도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 뱀섬이 지금 현재는 망덕산에 있는 천자 봉조혈이라고 하는 명당 자리를 배알하는 형국이다라고 해서 뭐 배알도라고 하는데 사진에 이렇게 보시면 자전거 타고 많이 가고 있죠. 아, 네. 네. 자전거들. 섬진강 자전거 종족끼리 맨 마지막 제5구간에 해당하는 이게 시작점이자 종착지가 바로 배알도예요. 아, 그러면 이 배알도 자전거길 말고도 혹시 네. 둘러볼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이 섬이 한 높이가 한 25m 되는데 위로 올라가시면 정상에 해운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하나 있어요.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하고도 예, 관련이 있는 그런 정자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특급 관광도우미 선생님과 배알도를 곳곳이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가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소울숲길을 따라 정상에 오르면 배알도 전망대, 해운정에 닿습니다. 1959년 들이닥친 태풍 사라호로 백범 김구가 썼다는 친필 휘호 현판은 이렇지만 섬진강과 남해가 그려낸 멋진 풍경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답니다. 아, 선생님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또 선생님이 이렇게 알차게 배알도 산책도 하고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 다리를 건너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어디 가는 중인가요? 이제 이 다리는 별해는 다리. 아, 별해는 그러면 별해는 하면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을 텐데 별해는 밤? 네, 맞아요. 어이구 잘하시네. 그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인 시가 있잖아요. 그 별해는 밤이 보존되었던 예, 바로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호 가옥. 예, 그 가옥으로 가는 예, 연결해주는 별해는 다리입니다. 아~ 네네. 망덕포구를 따라 걷다 보면 작은 가옥 하나를 만날 수 있는데요. 하늘과 바람, 별과 시를 세상에 내보낸 곳, 정병욱 가옥입니다. 이곳에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유고를 보관했던 장소가 그대로 재현돼 있는데요. 선생님, 제가 윤동주 시인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정병욱 박사님처럼 귀한 분은 몰랐었네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90% 이상이 윤동주 시인을 다 알고 오시는데 반대로 90% 이상이 정병욱 선생님을 모르세요. 그러니까요. 예, 예. 제가 그 90%네요. 맞습니다. 네. 정병욱 선생님께서 이제 윤동주 선배에게서 받은 이 19편의 시를 너무 소중하게
가치를 알아보시고 보존하시고 부모님께 부탁하셨잖아요. 정병우 후배는 또 네. 윤동주 선배가 졸업하는데 네. 또 선물 하나 해야 되겠죠. 아, 네네. 네, 바로 시집 두 권을 선물합니다. 아. 네, 바로 앞에 있는 예, 현대시. 그런데 그렇구나. 표지를 한 장 넘기면 안에 이렇게 시조를 써놨어요. 바로 시조 제목이 축조롱입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따스한 봄에 역사가 함께한 여행이라니 너무 낭만적인 거 아닌가요? 맞아요. 광양으로 오세요. 별빛 같은 시를 만나고 향한 곳, 세월의 때가 묻은 장독대가 반겨주는데요. 이곳에선 상콤달콤한 광양의 봄을 만나볼 수 있답니다. 역시 여행하면 식도락이 빠질 수 없죠. 이번 봄맞이 광양 여행에 대미를 장식해 주실 혹시 식도락이 장인? 네, 반갑습니다. 광양에서 매실 음식을 연구하고 있는 오정숙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가 마침 배가 너무너무 고팠거든요. 혹시 오늘 선생님과 함께 맛볼 요리는 어떤 요리인가요? 저희 광양에 불고기와 매실을 활용해서 매실 불고기 브리또를 하고 매실 에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광양에서 이렇게 많은 식재료가 나는지 몰랐어요. 광양에 식재료 좋은 거 많이 나죠. 일단 가장 음식으로 유명한 건 광양 불고기가 굉장히 유명해요. 이 광양에서 매실 생산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이게 매실. 그다음에 진월 쪽에서 이 양상추, 양배추 이런 걸 많이 키워요. 그래서 이렇게 식재료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지금 듣기만 해도 침샘이 너무 자극되는 것 같아요. 오늘의 메뉴는 광양 식재료로 만드는 멕시코 대표 음식 브리또입니다. 또르티아 위로 냄새만으로도 황홀해지는 불고기를 얹어주고요. 잘 숙성된 매실 장아찌를 잘게 다져넣은 특제 소스가 완성되면 아삭아삭한 채소와 함께 올려주는데요. 이제 남은 건 재료가 새지 않도록 잘 말아주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오, 김밥 좀 말아보신 것 같아요.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간단하지만 든든한 한 끼 완성! 과연 어떤 맛일지 기대되는데요. 와, 이렇게 매실 불고기 브리또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그럼 바로 먹어보면 될까요? 네, 한번 네. 드셔보세요. 본인이 만든 거 아, 제가 만든 걸 한번. 먹을만 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불고기가 되게 달달하잖아요. 그거랑 상콤한 매실이 되게 조화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양상추까지 해서 식감까지 잡은 진짜 너무 맛있는 불또입니다. 음료도 드셔봐. 에이드로. 이렇게 잘 저어서. 잘 저으세요. 골고루. 골고루? 됐네. 젖은 것 같습니다. 너무 상콤합니다. 본맛이죠. 네. 본맛. 원래 매실차나 매실에이드가 소화에 좋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진짜 먹은 게 다 쏙 내려가는 그런 느낌의 상콤함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하지만 저 아직 다 먹지 않았거든요. 저는 계속 먹겠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가지고. 이 브리또는 집에서 만들기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소풍 갈 때나 식사 대용으로 드시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짜 딱 안성맞춤. 피크닉용으로. 너무 좋아요. 할머니 거보다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광양에서 만나본 강, 바다, 그리고 맛있는 제철 식도락까지. 오늘 광양 여행 정말 제대로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가슴 설레는 봄을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이번 봄에 광양으로 떠나보시는 거 어떠세요? 광양의 봄 너무 좋아요. 우리네 삶의 도가 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푸근한 맛, 보령 봄바다에서 만나볼까요? 한결 부드러워진 바닷바람에 봄기운이 느껴지는 보령 대천항.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곳은 충남 보령입니다. 봄이 얼마만큼 우리 곁으로 왔나 알아보기 위해서 대천항을 왔는데요.
일단 뒤쪽으로 새벽 조음 나간 어선이 돌아오고 있고요. 봄은 아, 그 뒤에서 천천히 오고 있는데 봄아 빨리 와. 먼저 대천항부터 구경해 볼게요. 가시죠. 보령 대천항은 서해에서 가장 큰 어항인데요. 이른 아침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고깃배들. 봄바다에서 잡아올린 보물들을 풀어놓느라 분주합니다. 도다리부터 낙지와 쭈꾸미까지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덕분에 어민들은 설레는 봄을 시작합니다. 야, 지금 안에 경매 중인데요. 오늘은 뭐가 들어왔을라나요? 신선한 해산물을 구경하기 위해 어판장에 살짝 들어가 봤습니다. 어민들이 잡아온 싱싱한 해산물들은 시장으로 나가기 전 경매를 거치는데요. 봄이 시작되면서 어종들도 하나둘 늘어나고 경매사들의 수신호도 경쾌해졌습니다. 지금 위판장으로는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저희 현재 지금 들어오는 거는 낙지, 삐뚤이, 네. 쭈꾸미 조금씩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뭐 바쁘지만 그래도 보람 되시겠어요? 이제 입가에 좀 미소가 있고. 예. 바빠지면 좀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위판 많이 잡으셔서 위판하시면 저희도 이렇게 비싸게 물건 잘 받아서 어민들 이제 주머니에 든든하게 채워드리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고, 일단 그것보다는 안전하게 조업하셔가지고 안전하게 많이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천 봄바다의 기운을 맛보기 위해 근처 식당을 찾았습니다. 조금 이른 시간인데 문 연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픈했나요? 네. 문을 일찍 여시나 봐요. 네, 9시에 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시작하시는 거예요? 손님들이 많이 찾으셔가지고요. 일찍 열고 있어요. 아, 아침 식사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가 봐요. 네. 생선구이가 주 메뉴라는 이 식당. 매일 아침 사장님은 오늘의 생선을 칠판에 적는다고 합니다. 지금 쓰신 게 오늘의 메뉴라면 철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네, 철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오, 어떻게 달라져요? 3월 달에는 돔이 나가고 4월 달에는 우럭, 삼치, 가자미, 뭐 7월 달에는 전어, 이렇게 제철마다 조금씩 다르고 있어요. 생선들도 나오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니까. 네. 그 먹고 싶다 해서 먹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자, 오늘은 돔이, 박대, 고등어, 가자미. 네. 철마다 달라지는 생선구이, 현지에서 맛보는 호사인데요. 밑반찬에서도 봄바다의 맛이 느껴집니다. 야, 반찬 종류도 많네요. 네, 이거는 봄에 나오는 봄나물이고요. 네. 이거는 가자미 말려갖고 졸인 거고, 아~ 이거는 토시예요. 뭐 메인 메뉴 나오기 전에도 이 정도면 밥 한 공기 뚝딱이죠. 그렇죠. 밑반찬도 신경을 많이 쓰셨나 봐요. 네. 밑반찬에 밥 한 공기, 그 다음에 생선구이에 밥 한 공기, 잡탕에 네. 한 공기, 세 네. 공기는 뭐가 있어요? 네. 오늘 제가 나를 제대로 잡았습니다. 상큼한 봄나물 밑반찬으로 먼저 입맛을 돋아봤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괜스레 나른해지는 이 봄을 확실하게 깨워줄 시원하고 향긋한 도다리 쑥국 대령이요. 저희가 잡탕을 주문했잖아요. 짬뽕처럼 이것저것 막 넣고 끓이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거는 도다리 쑥국 아닌가요? 육지의 봄과 바다의 봄이 한데 어우러지는 도다리 쑥국. 봄 기운이 솔솔 피어오릅니다. 봄철 한정 메뉴이자 사장님의 특급 서비스죠. 잡탕은 여러 가지 넣고선 끓인 건데 기본 한 세 가지는 들어가요. 이제 꽃게하고 아구꼬리하고 도다리 같은 거 들어가는데 오늘은 도다리 쑥국을 했어요. 그래갖고 경매장에서 바로 받은 것을 제공해와서 지금 오늘은 끓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 생선구이가 등장합니다. 네 종류의 생선이 넓은 그릇에 담겨 나오는데 너릇너릇 구워진 빛깔을 보니 벌써 군침이 도네요. 어머, 야, 고맙습니다. 눈을 뗄 수 없는 이 비주얼 보이십니까? 기름이 쏙 빠져서 더 바삭해진 생선구이 한상인데요. 네 종류의 생선이 먹음직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비주얼만으로도 입맛 사로잡기 성공입니다. 오늘의 메인 메뉴 생선구이도 도착을 했는데 사종이고요. 야, 요게 가자미이고 이거는 서해안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그 박대. 서촌과 군산 지역에 유명하죠. 그리고 고등어에다가 이게 도미. 하지만 설명 들으셨죠? 이 시기에만 먹을 수 있는 생선들 철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랜덤이고요. 잡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제대로 걸렸네. 도다리 쑥국이 나왔어요.
그런데 생선구이를 담은 그릇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뚝배기처럼 열기가 느껴지는 도자기 그릇입니다. 그릇이 용기가 특이하네. 그렇죠. 항아리 뚜껑 같기도 하고. 아, 왜 여기다 담아주는 거지? 이게 뭐지 이게? 항아리 뚜껑인데요. 이제 드실 때까지 식지 않게끔 이제 식어버리면 약간의 비린내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드실 때까지 이제 따뜻하게 드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나고요. 손님들한테. 그럼 봄바다의 맛을 제대로 느껴볼까요? 향긋하고 시원한 도다리 쑥국. 새봄을 느끼기엔 그만이죠.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올봄 처음으로 먹어보는 쑥입니다. 야, 이제 봄이 찾아온 것 같네요. 와. 그리고 오늘의 밥도둑 입장 완료. 제철 맞은 가자미부터 발라 먹었는데요. 통통하게 살이 올라 식감도 좋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아, 가자미 구이. 간이 생각보다 많이 돼 있지는 않지만 그 밥이랑 먹을 때 딱 적당하고요. 조금 더 이제 간간한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예, 그 고추냉이 소스에 찍어 먹으면 되겠네요. 간장 소스에. 야, 그럼 이 생선들 다 어디서 가져온 거지? 아, 신랑이 중매인인데 이제 수협에서 중매하는 걸로 해갖고 도미랑 우럭이랑 가자미랑 뭐 박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제공하고 있어요. 3월 달에는 도미가 나가고요. 4월 달에는 우럭, 5월 달에는 뭐 삼치, 가자미, 뭐 7월 달에는 이제 전어, 제철마다 그렇게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생선구이를 즐겨볼까요? 부드럽고 담백한 이 맛, 제철 봄바다의 기운을 느끼기엔 그만이죠. 짭조름한 매력에 밥이 술술 들어갑니다. 대천에 와서 가성비 좋은 생선구이를 마음껏 즐기니 행복하기만 합니다. 역시 생선구이는 손에 들고 뼈째로 뜯어 먹어야 제맛이죠. 남김없이 제대로 발라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밥 한 공기 추가요. 안 되겠습니다. 한 공기 더 먹어야겠어요. 도다리 쑥국도 맛있고 밑반찬도 맛있고 게다가 메인 메뉴인 생선구이까지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한 공기 더 갑니다. 생선구이에 밥 한 공기만 먹는 건 예의가 아니죠.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남길 수 없잖아요. 대천 봄바다의 넉넉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생선구이 한상. 그래, 이 맛이야. 잠들었던 미각세포들을 흔들어 깨우면 봄날의 나른함이 저만치 달아납니다. 맛있게 먹다 보니 밥 두 공기를 뚝딱 비웠습니다. 야, 오늘도 밥 두 공기 깔끔하게 비웠습니다. 밑반찬들도 하나하나 다 맛있고요. 그리고 봄의 향기 가득 품고 있는 도다리 쑥국이 오늘의 잡탕 메뉴였고요. 게다가 다양한 생선을 맛볼 수 있는 생선 모듬 구이. 서해의 건강 기운을 가득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천 앞바다로 봄바다 구경 오셔가지고 꼭 한번 걸음해보세요. 바야흐로 서해에도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생동감이 넘치는 보령 대천항. 봄바다의 활력과 시원함이 느껴지는 곳이죠. 그리고 향긋한 도다리 쑥국과 제철 생선으로 차린 생선구이 한상. 맛은 기본, 가성비까지 좋아서 두 배로 더 든든해지는데요.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새봄, 생선구이 한상으로 봄 기운을 충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Just like a city.